내내를 부탁해. 자, 우리의 뇌를 클래식으로 채워줄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에게 자꾸만 뭔가 이제 부탁하는 게 많아졌어. 처음에는 아이만 대충 오는 거야, 대충 오는 거야 막 그러더니 꼭 현마에로 네.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네, 현마에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 잠시 후에 좀 네. 얘기할게요. 이분 소개해야죠. 아 소개부터 할까요? 예, 예. 아이고 맞습니다. 네. 자 오윤혜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장 TV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현마에님이 네. 또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네. 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 뭐냐고 네. 물어봐달랍니다. 아, 아니 좀 뭐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매주 수고가 많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매불쇼를 보시면서 더위도 익히고 또 그리고 말이죠 한 줌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니까 빈손으로 오기 뭐 해가지고 네. 제가 말이죠 뭐 스태프들을 세봤더니 10명 정도 돼요. 네. 해가지고 요거 이제 네. 이제 요거 있잖아 우유에 타가지고 이제 이제 네. 마다 먹으라고. 자 상표 안 보이게. 상표 네. 아니, 상표 가려. 상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광고성이었으면 그걸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이야, 진정성. 저의 성의라고 봐주십시오. 네. 예. 진짜 제작진을 위한 예. 성의. 네. 요거 말이죠. 네. 하나씩 타서 우유에 타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유도 같이 줘야지. 네. 우유는 특정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수 없어요. 이것도 특정 제품이잖아요. 저한테는 특정 제품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스텝들 더 위해 수고가 네. 많습니다. 네. 브랜드명을 제가 굳이 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는 거. 광고성이기 때문에 네. 네. 절대로 얘기는 아, 광고 가려. 형님, 근데 이거 누구한테 청탁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해. 본인 것도 아닌 것 같아. 청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님이랑 어떻게 엮여 있는 거야? 아, 좀 아시는 분이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아니 그분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형님이 예. 내가 지금 요즘 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광고가 좋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는 건 없어요. 제가 의리로 먼저 좀 말하는 건 없는데 그분들이 아 청탁 아 매불쇼 큰 인기 있으니까 아 그럼 형 뭐 돈 받아 안 받아?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네. 야 사람 안 나봐. 어 미쳤나 봐. 아, 이걸로 무슨 돈을 받아? 아 미쳤어 진짜. 광고주님들 정신 이걸로 받진 않죠. 아 다른 걸로. 아 그럼. 아 다른 걸로. 아, 친분이 뭐가. 있다 이거지. 아 투쿠션 매겨서. 아 투쿠션.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하신다 이거요. 어. 하면 나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라도 성의 있게 좀 소개하고 하고. 뭐 예. 하지만 단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게요. 그거는 정확히. 그럼 하지 말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매불쇼 지금 광고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 정식으로 좀 절차를 밟아달라. 아, 그럴까요? 너 양아치냐 네. 이런 지금 의견을 지금 광고팀 광고 팀장님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맛 보여주고 아, 정식 업체나 그냥 연결해드릴게요 제가. 아, 인정이 네.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과도기. 예. 아주 좋습니다.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요. 예. 자 오늘 예. 우리. 현마에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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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힘을 많이 줬답니다. 오늘? 아, 오늘이 그래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좋아, 좋아. 아, 정말 맞죠. 그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네.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말이죠. 정확히 말이죠. 클래식의 이해와 클래식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좀 해왔습니다. 네네. 아. 근데 본인만 준비하고 갑자기 제가 도착했는데요. 예. 노래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1분 전에. 이 노래 네가 알 거다. 불러달래요. 예, 예, 예. 저는 생명부지 몰라? 완전 처음 금식 처음은 생명부지가 아니고 면부지 면 면이야? 면이지 면. 생명은 목소리 생명, 생면 얼굴 면자 써가지고 생면이야 그랬구나 진짜 매없다 그래가지고 처음 듣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걸 제가 AI도 아니고 준비를 왜 본인만의 하루 전에라도 카톡 달라고요 제가 네. 와이프 외에는 전화번호를 여성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아쉬워 오늘도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모르는 노래 아쉽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그 노래가 네. 무엇인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테마는 말이죠 네. 아, 그 수많은 클래식 작곡가가 있어요 네 유명한 작곡가는 앞에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닉네임을 붙이죠. 음악에 아버지가 있고 네. 음악에 어머니가 있고 자 이번에는 오늘은 음악의 성인이에요. 음악의 악성이라고 하는 악성. 누굽니까? 베토벤.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무슨 뜻이에요? 성인 성인. 아, 악성은 이제 악성? 음악 악자. 성인 성자 성인. 악성이라고 하는데 음악을 하는 성인.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호칭인 거죠. 경지지 경지. 그렇죠. 그거를 잘못 듣고 악성 뭐 종양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악의 악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안 웃겼어. 안 웃겼어. 뭘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야. 냉정하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음악의 악성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베토벤 곡 중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예. 베토벤은 악성 정도의 칭호를 받습니까? 아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네. 해외를 자주 안 가봐가지고 그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자마자 쓸데없어. 네. 질문을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하시고 네.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네. 네. 인지도는 베토벤이 제일 높아. 맞아 맞아. 지금 맞죠. 예. 뭐 맞긴 한데 대체로 네. 이런 별명들을 보면 일본에서 좋은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 맞습니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말이죠. 아픈 역사 때문에 일본에서 잘못된 식민 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사실은 뭐 좀 나쁜 건 나쁘지만은 네.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인정하자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저도 말이죠. 베일 싫어합니다. 일본 싫어요. 네. 일본 말 쓰지 마요. 무척 싫어합니다. 저러면서 예. 뭐 시마이 뭐 이런 것도 한다. 싫어하는데. 야 오늘 끝나고 밴 또 먹자. 배울 거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배우자 이런 식이니까. 알겠습니다. 나 때문에 못하네. 자 맞죠. 베토벤의 수많은 곡 중에서 바로 맞죠.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예, 8번 곡 비창이라는 곡을. 비창. 비창.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네. 우리나라 가수 중에도 있었잖아요. 이상우. 이상우의 비창. 맞죠. 거기서 형님, 뭐 제목을 딱 했죠. 비창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 비창은 말이죠.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네. 아 몹시 슬프다. 아 몹시 슬퍼요. 몹시 슬퍼. 슬플 비. 창은 뭐야? 창문인가? 뭐 창 그냥 몹시 슬프다 했으면 그게 라고요. 아니 궁금한 몹시 슬프다 하면 끝내야겠어. 내가 3분 얘기하도 나 안 얘기해요? 클래식 얘기해도 나 안 알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제가 그저 왜 있나요? 카이스트가 있지 그렇잖아요. 노래창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이런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몹시 슬프답니다. 왜 슬프냐 당시에 말이죠. 베토벤이 28살쯤 됐을 거예요. 한데 서서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아, 네. 아, 그 나이 때부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베토벤이 나이가 많았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렸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네. 20대 후반, 30대 즈음에서 안 들렸어요. 자, 말이죠.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음악가 맞죠? 아, 네네네. 본인이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절망이지. 그러면 보청기를 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안 그때 되고 기술이 안 됐어. 당시에는 보청기가 없었고요. 약간 사형 선고 같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데 베토벤의 수많은 곡들은 귀가 안 들린 후에 서 다 알려진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철로 치면은 갑자기 네. 혀가 길어지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일자리 다 끊기지. 아, 치명적. 치명적. 길어서 말 잘해 봐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대변해서 말이죠. 당시에는 클래식 작곡가들이 아, 이 곡에 대한 제목을 잘 안정했던 시대예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작품 번호 몇 번 피아노 소나타 8번 뭐 그냥 D 마이너 요 정도인데 네. 이 곡만큼은 베토벤이 특이하게 비창이라는 식으로 본인이 직접 본인이 정한 곡 중에서 많지 않은 곡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아, 프랑스 말로 파티테큐. 네. 파티테큐. 아, 비창이라는 뜻이에요. 네. 파티테큐. 뭐 이렇게 이제 본연 프랑스어가 안 들린다 진짜. 일본말 같이 들려. 일본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파티테큐. 네. 파티테큐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좀 조금 말이죠. 발음이 그러니까 네. 이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말이죠. 요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봤더니 비창. 요런데 사실은 뭐 비장함. 요런 거 어쨌든 간에 몹시 마음이 슬픈데 슬퍼. 적재적소하게 베토벤의 당시의 상황과 정확하다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다. 예. 자, 다들 잘 아실 텐데 많이 안 들어본 악장이 있어요. 네. 이 악장을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지. 베토벤 비창 소나타 1악장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아,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좀 슬프네. 아 이게 처음부터 나온 건가요? 처음을 들려주세요. 맨 처음을. 아 맨 처음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가 난 것 예. 같은데. 아 맨 처음을 좀 들려주시면 맨 처음을. 요거는 아, 맨 처음이 없어요? 예, 우리 저 현마이님께서 이 부분은 처음 들어본답니다. 네네. 이 맨 부분은 처음으로. 비창이 좀 아니잖아. 예, 요거 이제 촐랑되는 부분이잖아. 예. 아 촐랑된대. 아 참 맨 처음에 등. 요 부분이 아, 그래요? 정말 나죠. 아,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예. 저는 또 슬픈다고. 그러니까 네. 뭐야? 네. 아주 촐랑되는 부분을 가지고 뭐 슬프다고 아, 하면 죄송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네네, 없어요? 죄송. 안 되겠습니까? 없대요. 아 그거는 어렵답니다. 아,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서 이렇게 허술해요.
음악 준비는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 팟빵에서 하는 겁니다. 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말이죠. 혹시나 준비가 되면 앞부분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1악장이 이렇게 말이죠. 비창하게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나 진짜로 안 들려서 음악이고 뭐고 나는 작곡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절망적이야. 안 할 거야. 나 그냥 끝낼래. 해가지고 요 시기 바로 후에 말이죠. 베토벤이 실제로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씁니다. 유서 써요.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해가지고 네.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 가서 유서를 씁니다. 네. 하일리겐슈타트는 한 지명이에요. 합쳐진 건데 네. 예, 거기 가서 유서를 써요. 네. 우리로 치면 그죠 한 청평 정도 될까 서울이 있다 그러면 그죠 한적한 곳에 가서 네. 실제로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고와 또리마죠 인간을 극복한 인간성을 극복해서 수많은 곡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28에도 베토벤은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서서히 말이죠 유명해져가는 시기죠. 아, 한참 막 뜰 때구나. 더 슬프다. 그래서 당시에 피아노 잘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촉망받고 있다 시키면서 시키면서 개그맨으로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혀가 길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저한테는 얼마나 속으로 막 슬프겠습니까. 낮에는 다 때려치고 낮에는 끝낼래 내 생을. 그런 걸 몰래 숨기고 있다 보니까는 베토벤이 괴팍해지고 그렇습니다. 아, 성격이 나중에 굉장히 괴팍해지니까 괴팍해져요. 네, 괴팍해집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 안 했어요? 누가요? 베토벤? 안 했어요. 당신 말고 당신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궁금하지. 예. 안 했어요. 베토벤 결혼 안 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아. 예. 아, 그럼 음악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아, 나중에 말이죠. 귀가 안 들릴 때 참 네. 그게 그런 사연이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피아노로 네. 당시에는 작곡을 하죠.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에다가 진동 요걸 대고 있어요. 귀를. 아, 귀를. 아, 그래서 요거 이제 돼가지고 뭐 진동 소리도. 아, 진동. 나중에는 더 안 들릴 때는 어떻게? 요런 거 있죠. 나팔관 같은 걸 끼고 확성기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엄청 터전하다. 그 그렇죠. 영화도 아마 그게 있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이 힘든 거 아닙니다. 베토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을 다 극복을 하고 훌륭한 곡들을 작곡했어요. 네. 자, 말이죠. 2악장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비창의 2악장입니다. 2악장. 네. 들어보시면 다 아는데 그 전에 아, 클래식이 말이죠. 얼마만큼 재가공이 되고 재해석이 됐는지 아, 1982년으로 말이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좀. 1982년. 제가 태어난 뭐 하시... 날이에요. 아, 82년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금방 지냐 어쩌고. 나이도 어리신 분이 잘 좀 해줘요 저한테. 82년에 네. 나온 노래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아, 82년에 태어났어요? 네. 82년. 82년도. 네, 저는 뭐 어린 아이였겠죠. 아, 어린 아이면 모를 수 있는데. 네. 혹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던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모를 수 있는데. 왜요? 저희 세대나 저보다 말이죠 형님들 세대에는 이 곡이 82년, 83년을 강타합니다. 바로 말이죠 미국의 팝 그룹이 나와요. 남녀 듀엣으로 나오는데 자, 맞죠? 이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나옵니다. 뭐, 아, 뭐 베토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팝송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워낙 유명한 곡이죠 이거. 유명하죠. 아, 1983년도 때 이 곡이 나왔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 곡에 대해서 열풍을 했어요. 왜요? 젊은이들 다 좀 왜? 여기서 나오는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말이죠. 노래 가사가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깊은 밤에 아 이렇게 좀 우울한 자 이제 여자분 나오죠. 좋지 않습니까? 네. 나만 좋아요? 아니 좋습니다. 네네. 진짜로. 근데 여기서 네. 베토벤 노래가 뭔 거예요? 자, 아 당시에 말이죠 이 곡이 왜 사랑을 받았냐? 네. 클래식을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신 분들이 있었을 때도 이 곡이 나왔을 때는 멜로디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럼 멜로디가 아니잖아요. 미나이 여기. 블루. 이렇게 나오는 부분 진짜 가까이 요 부분이 바로 말이죠 비창의 2악장을 그대로 거기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이 나오자마자 막 전 세계적으로 열풍적인 거예요. 알버트니 이 곡은 베토벤 비창 소나타의 2악장입니다. 자 그럼 조금 뒤지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와닿습니다. 네. 자 갑시다.
인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율인가 보네. 베토벤 곡에도 이렇게 멜로디가 선명한 게 있었네요. 강하게 서정적인. 네. 너무 아름다워. 인정합니다.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어. 네. 이렇게 그 당시에 저도 말이죠. 예, 소년일 때 팝송이 막 좋아져요, 제가. 왜 좋은가 했더니 사춘기. 야, 베토벤. 바로 베토벤의 곡이 원곡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이죠. 예, 클래식을 우리가 아니 들을 수 없는 게 그러네. 좋은 곡들, 좋은 가요, 좋은 팝송들은 다 거의 다가 물론 안 그런 곡도 있지만 클래식의 모티브로 작곡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댓글 상에서도 이제 두 곡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예. 아, 클래식이 더 좋다고. 오, 맞아, 나도. 아, 그랬습니까? 네. 다 그러시네. 아, 지금. 아, 그, 네, 그래요? 평이 좋아요? 네, 피아노 연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자 준비를 많이 좀 했다는 겁니다. 네. 클래식이 좋다고 저 혼자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고 안 지루, 그죠? 안 재밌어 하면은 저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팝송을 들려주고 클래식을 들려주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빠져드네요. 저는 오늘 뭐 성공하고 있는 거죠. 성공입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비창, 예, 소나타, 그 3악장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소나타는 3악장까지 있어요. 보통 이제 4악장도 있고 2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3악장까지 작곡을 하죠. 네. 소나타를 자. 그때 설명해 주는데 또 까먹었네요. 맞아. 뭐죠? 맞아. 소나타가? 소나타 무슨 형식의 뜻이야? 이름인가요? 그런 질문 쓸데없이 자꾸 좀 하지 말고 제가 그러는데 이게 저, 소나타 정도는 이게 복잡합니다. 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나타 있잖아요. 네. 그 거기에 이름도 여기에서 아마 땄을 겁니다. 네.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주하는 기악 형식을 바로크 시대 말이라든지 고전주의 초기 시대 때 나왔던 음악의 게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교향곡으로 가면서부터 교향곡에는 소나타 형식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형식이냐? 아, 제시부, 재연부, 전개부 3형식과 코다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법칙을 지켜서 하는 것을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 독주곡의 그 형태를 소나타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이 정도만 아셔도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합니다. 네, 1600년대 어떤 그 형식 정도로만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너무 네네. 너무 좀 많이 알려고 하지 너무 마요.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벌써 당황해서 말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됐죠. 그리고 어떠한 한 질문할 때는 저의 눈치를 좀 봐주시고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나타 3악장 이제 들어보나요? 자, 이제 3악장인데 3악장은 원곡을 듣기 전에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 곡 나오는 순간 아, 이거 나 알지. 다 그러실 겁니다. 아, 이럴 때마다 난 항상 모르더라고. 아니, 안 찢어라. 자괴감. 자, 맞죠. 예, 비창 소나타의 3악장이 3악장.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말이죠. 먼저 예, 친근하게 접근을 했는지. 자, 네. 3악장을 이제 흔히 요렇게 이제 바꿨죠.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자,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오죠? 아, 이거는 잘 알죠. 딴딴딴딴딴. 이것도 펌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드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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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맞아. 맞아. 펌프예요. 이거 다 알지. 아, 이게 베토벤 곡이에요?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아니, 어떻게 1, 2, 3악장이 다 이렇게 유명해. 그래? 유명하죠. 진짜 신기하네. 신나잖아요. 아, 이거 다 알지. 이거 이 곡이 맞죠. 2000년도 때인가요? 예, 그죠. 그 우리나라 성인 오락실 말고 아이들도 가는 오락실 있잖아요. 그죠. 예. 당시에는 이제 차도 몰고 그럴 때 아 펌프라고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밟아 이만 네. 맞춰서 다다다 밟고 이렇게 하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DDR이라고 해가지고 밟으면 잘 안 밟히고 조금 싼 거 있었어요. 네, 네, 네. 이제 바뀌면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이 곡을 만들었어요. 반야라는 그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곡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 어떤 곡을 베토벤의 비창 사막장을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신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말이죠. 어떻게 또 이제 쉽게 말해서 변주가 되냐면은 예전에 좋아했던 우리 그저 게임 중에서 스타크래프트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테란 종족 배경음악으로도 나와요. 이게 또 아, 우리 그래요? 음악이 있어요. 이 곡이. 어 진짜. 이 곡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머리 쓰시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시다. 베토벤의 곡을 이렇게 재가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야 이 원곡이 너무 궁금해. 잠만요. 원곡입니다. 아, 지금 들은 건 그런 바냐의 노래. 이게 한국 사람이 노래. 만든 거래. 네. 아. 리메이크처럼. 네, 베토벤의 사막장을 이렇게 말이죠. 진짜 궁금해. 접했습니다. 자, 맞죠. 원곡입니다. 사막장 말이죠. 네. 예, 알레그로 론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와, 궁금해. 예. 아, 살아 있네 멜로디. 빠르죠? 되게 고급스럽다. 아. 이분 아. 연주자가 상당히 빨리 쳤네요. 원곡보다도 좀 더 아, 빨리 치네요. 아, 손가락이, 빨리 치는 사람이에요. 네. 어우, 손가락이 잘 돌아가네요. 이 제목 아. 론도 질문해 달라 하셨잖아요. 아, 론도. 네. 론도가 중요해요. 론도가 뭐예요? 예. 질문해 달라 하더라고. 론도 형식하고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질문 적재적소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 제목이 론도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말해서 사막장의 이제 제목이 알레그로 론도예요. 알레그로는 하잖아요. 느리게, 그렇죠? 빠르게. 예. 지금처럼 곡이 좀 빠르게 좀 빠르죠. 따르 떠동 떠동. 아 죄송한데 저 음대 교수 아니십니까? 저 교수 사직서 냈어요. 아 냈어. 네네. 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아 실용음악 교수면은. 네. 뭐, 네 근데 뭐, 알레그로를 진짜. 모르시네요. 아 천천히 느리게. 아니 빠르게. 빠르게. 아 죄송합니다. 론도 빨리 넘어가. 아, 론도. 알레그로. 보다 조금 더 빠른 거는 비바체도 있고. 아. 그 이제 매우 빠르게 잡히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빠른데 론도가 또 있어요. 사막장의 형식이 보통 말이죠. 론도가 들어갑니다. 론도인데 아 프랑스 말이에요. 론도. 론도. 영어로 치면 라운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 제가 생각할 때는 동그라미. 그죠. 론도 라운드. 그 생각이 그죠. 라운드 방식 이러잖아요. 라운드 방식. 아, 라운드 방식.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아. 쉬워요. 쉽게 말해서 주선율이 일정한 부분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아. 이 곡이 그렇습니다. 아 돌림 노래? 아니 돌림 노래는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이 했던 캐논 형식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요 형식이 쉽게 말해서 요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음악적으로 이제 죽으려고 한다. 아, 누가 왔니? 그런 질문을 왜 해가지고 아. 그래? 아, 그러니까 형식이 반복된다는 거지? 형식 주선율이 주선율이 이제 떠르렁 떠동 떠동 요게 이제 가다가 조금씩 땡땡땡 하다 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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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아 후크 후크 떠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 선율이 멋있게 말해서 ABA가 아 반복된다 아, 있는데 C가 들어갔다가 ABA도 다시 나오는 아 반복 요건데 론도 론도 우리가 말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어. 우리는 클래식을 다 접했었어요. 어 우리가 좋아했던 만화 만화 영화 주제가 있죠. 주제가 거기에 나왔던 곡들이 거의 다 이런 형식이었어요. 론도 형식. 아 론도요, 그래요. 론도 형식이기 때문에 왜 좋은 선율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더 뭐 친숙합니다. 아. 대표적으로 어떤 곡들이 있냐면은 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초초초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초초초 나쁜 일을 하면은 그저 야 시키만 선생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초초 우리에게 들키지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초초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초초 그런 식으로 아 론도 형식 론도 형식 우리 때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거를 접했던 거야. 예전 분들은 뭘 접했냐 그거 있죠. 쾌지나 칭칭나네 매블 셔널 보니 많은 분들 좋아해 쾌지나 칭칭나네 나에게 론도입니다. 어 무슨 식으로 어 많이 많이 신나 많이 많이 신나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김현철 10만 원 더 들어가네 쾌지나 칭칭나네 하지마 아이, 내가 뭐 그런 하지마 아이,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그쵸? 잘 된다. 그 부분만 예 네. 네. 예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죠 어디 이렇게 가면은 안 좋은 초상집에 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 론도 형식이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론도 형식 클래식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아 베토벤 비창 소나타
소나타 3악장. 아, 이거 너무 좋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기억났습니다. 제가 할 거는 맞죠. 다 지금 예 이제 맞죠.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 끝났나요? 아, 오늘 진짜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까? 네. 아, 지금 평들도 괜찮습니까? 평은 진짜 너무 좋아요. 저번 주는 뭐 싸주고 이러던데 뭐 오늘은 그런 건 없고요. 아, 슈퍼챗은 뭐 10원 하나 안 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형님이 그 초반에 그 저 상품 거기서 민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받은 게 있으니까. 아, 그 청취자분들이 그런 거 함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다 계산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저 그거는 하지 않았어야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다음에 맞죠 오게 되면은 다음에는 빈손으로 오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빈손으로. 오늘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왔고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유익했고 재밌었고. 오윤혜 씨가 정말 좋아했다 그러면은 잘했다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네가 좋아 너무 뭐야 얘네 좋아. 그걸 왜 해 갑자기 아 몰라 진짜 그걸 왜 하는데 빨리 끝내자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맞나요 지금? 아,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예비곡이 있긴 한데 예비곡? 예 뭔데요? 뭐 예비곡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짧게. 뒤 게스트 분들이 안 오셨네 아니 마지막 그거... 코너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예 뭐 예, 이상입니다. 아, 이상. 이형 괜히 아쉬움 남기려고. 예비곡은 다음 시간도 있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현마애님, 네. 그리고 오윤혜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 클래식도 좀 가끔씩 들으면 좋겠다. 아, 좋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하니까 자꾸 멀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소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예전 클래식은 이렇게 좋은데 그 중간에가 약간 좀 떠 거기가 아, 그리고 현대 클래식은 그건 좀 듣기가 힘들어. 아, 좀 힘듭니까? 네, 그래서 예전 거 참 듣기 좋은데 어쨌든 뭐 우리 귀에 익은 예전 거라 좀 종종 이게 무슨 음악이야 이거? 이 뭐예요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나오는 음악은 아, 관련은 없다. 아, 관련 없습니다. 네, 그냥 저작권 안 걸린 거 튼 거래요. 네, 아무 관련 없는 이거. 네. 아 이게 비창 1악장이라네. 아 비창 1악장 슬픈 그럼 나 슬퍼할래 아 우린 여기서 끝입니다 아 슬픕니다 오늘은 여러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슬픕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